석하딘은 영어로 석하딘 PR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석하디안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고 하루 생체 리듬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성분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 수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트체리나 우유에 들어있고 우유를 따뜻하게 덮으면 멜라토닌 작용이 증대되어 수면 작용을 증강하게 됩니다. 해외 직구로 멜라토닌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식일 경우는 효과가 30분 정도에 불과해서 난자질 개선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밝혔듯이 용량, 용법 등이 표준화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제품에는 활성 성분이 없거나 환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꼭 참고 바랍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나온 석하딘은 복용 후 3시간 정도 피크레벨에 도달하며 3시간 정도 그렇게 지속되다가 복용 10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기저레벨로 혈중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PR이란 말이 prolonged released, 즉 지속해서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난자질 개선을 위해 하루 한알 반을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되고 이식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주사 등 항우울제와 같이 복용할 때 출혈성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른 수면제와 같이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